저는 20년 전 완도에 내려가 병원을 운영하며 내과 전문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좁은 진료실에서 아픈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건강을 오래 유지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면역 기능을 높여줄 수 있다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던 중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저와 환자들 인생에 큰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론 노즈 마스터 임태진입니다. 환자들을 위해 좋은 건강식품을 이렇게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해모의 힘을 접했는데 다른 건강식품에 비해서 굉장히 독소도 없고 효능이 매우 뛰어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부작용 없이 면역력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도 찾아보고 직접 먹으면서 효과를 체험하였습니다. 2주 정도 꾸준히 복용했을 때 피로도가 굉장히 개선되었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애터미를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공부를 하였고 몸소 효과를 느낀 제품들을 환자들에게 알맞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 애터미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해모임을 알아볼 때는 주변에서 애터미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직접 스스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운 센터를 찾아다녔는데 다섯 군데 지역을 돌아다녀서야 겨우 순천센터에 있는 애터미 센터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이 있어도 정보가 없어서 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함께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애터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은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인식으로 인해 동료 의사들에게도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득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애터미로 생활 필수품을 바꿔 쓰기 시작한 주변 사람들의 높은 만족도와 가정에서 경제 생활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아 이건 맞는 길이다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를 썼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나눔과 공헌하는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었다고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게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애터미를 하다 보니 나보다는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좋은 것을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애터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동참하여 이곳 완도에서도 센터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 시나리오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병원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애터미를 더욱 열심히 해서 의료활동을 수입의 수단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는 제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게 하는 인생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이 설계도를 통해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고 모두와 함께 행복하겠다는 제 꿈을 이룰 것입니다.